썸네일을 찍고 우선 뭐 먼저 먹어보지? 일단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일본 감자칩 같은 거 같은데 매운 뒤에, 거래요. 뒤에 보면 스테이크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스테이크 맛 나는 그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 로이스 초콜릿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로이스 초콜릿 나는 많이 봤어. 근데 먹어보진 않았어. 근데 멍이가 보면 안 돼요. 보면 알까? 이거 SNS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 보면 알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모찌라고 멍이가 말했는데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 응, 모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모찌가 아닌가? 이 냄새 근데 많이 맡아봤는데? 난 별로다. 아 이거 카스테라? 그 카스테라 맞아. 그 느낌? 단면. 아 딸기잼이랑 팥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 일본 뭐 이렇게 이런 거 진짜 처음 먹어봐요. 태어나서 외국 가본 적도 없고. 아몽도 먹어볼게요. 냄새랑 다르게 맛은 괜찮다. 딸기잖아요. 그 딸기 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생딸기 같아요. 좀 신 게 되게 강해. 달콤하다기보단 진짜 딸기 같아. 그냥 팥이 단 팥이고 딸기는 되게 새콤해요. 그리고 새콤한 게 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치?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진짜? 응. 스타일이야? 나는 맛있어. 아몽 스타일은 삐. 빵 먹었으니까 바나나 빵 먹을까? 곤약 젤리. 곤약 젤리. 너 곤약이구나. 응. 곤약이 그 다이어트 묵 같은 거 아니야 묵?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먹는 그거. 그 진짜 그 일반 젤리는 똑같아요. 복숭아 향이 강한 그런. 복숭아 일반... 향이 진짜 강합니다. 먹어볼게요. 젤리가 되게 질겨요. 뭐라 말해야 될까? 엄청 질겨요, 진짜. 뭐 일반 젤리는 이렇게 씹으면은 부셔지는데 부셔지고 막 녹고 그러는데 이거는 씹은 모양대로 입에서 돌아다녀. 곤약 젤리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약간 얼린 푸딩 같다. 이거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ASMR. 그 다음에는 도쿄 바나나 빵. 이거 진짜 옛날부터 페이스북에 뜨고 그랬었잖아. 진짜 궁금했구나. 진짜 궁금했거든. 저희 둘 다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에요. 다 엄마가 다. 사다 줘서. 저는 이런 거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여기에도 바나나 그림이 있어요. 바나나 한번 먹어볼까? 이거 뭔데? 내가 읽어볼게. 와타시와 내가 하려 했는데 아노 바나나 데스요. 도쿄 바나나. 아노 도쿄 바나나 데스요. 시츠레시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타다키마스. 곤방와 오레와 카이조코니나루. 오 스게 스바라시 스게. 약간 대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네요. 이런 그림들은 뭐야? 이 회사에서 만든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 거 같아. 이 회사에서 바나나빵 말고도 이거 멋진가? 뭔지 뭔지 몰라. 뚜껑은 비닐이야. 맛있어.
너. 냄새 맡아봐. 왜? 냄새 별로야? 맡아봐. 바나나 냄새 나는데? 바나나 우유 냄새 나지 않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너 우리 엄마가 사다 준 거 너무 맛있어서 그래. 너무 맛있어서 냄새. 너 이거 우리 엄마도 볼 텐데. 나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만졌을 때 딱 진짜 부들부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괜찮아. 내가 먹을게. 바꿔 먹을래? 그러면? 어 그래 바꿔 먹어.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뭐 이거 단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되게 크림이 되게 많아요. 와. 바나나 티라미슈? 맞지? 바나나 티라미슈인데 슈크림. 와. 왜 이거를 여행 가서 사는지 알겠다. 나는 바나나 원래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너무 이게 이거 씹으면 여기 안 되게 촉촉해요. 되게 촉촉하고 빵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 바나나 크림이 되게 많고요. 바나나 향이 너무 좋아. 향도 강해요.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너무 맛있어. 이렇게 촉촉한 맛인지 몰랐어. 진짜 촉촉해요, 진짜. 콜라. 이거는 블랙이고 이거는 화이트. 아 이게 화이트였어? 아 로이스 초콜릿 유명한 건 아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럼 뜯어? 그냥 뜯으면 되나? 나 너무 몰라. 뜯어볼게. 안에 포크가 있고 이중이에요. 아 시원해. 먹는다 먹는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초콜릿 떡국. 그 값을 주고 먹을 만한 맛이야. 냉장 보관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맞아. 맛있어. 식감이 뭐라 말해야 되지? 식감이 몰라 치즈 같기도 해.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맛은. 맛이 치즈 같다는 게 아니라 식감이? 미쳤는데 이거? 진짜로? 진짜 맛있다. 엄마가 면세점에서 사다 준 거거든요. 써? 아 써. 좀 떠. 향이 좀 대박이야. 그 코코아 향이 좀 진짜 대박이야. 안 써. 엄청 조금 쌉쌀하지 않아? 원래 생초콜릿 맛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먹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초콜릿을 먹었는데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치? 그치? 상쾌해요. 텁텁함이 없어요. 초콜릿 먹고 나면 그 입안이 텁텁한데 그런 게 없어. 맞아. 그래. 그치? 그냥 싹 없어져. 되게 그 뭐야? 향신료? 그런 냄새가. 향신료? 어때? 과자 냄새가 아닌데?
먹어볼래. 막 소금 후추 막 이런 냄새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먹어봤어. 씹으면 씹을수록 파프리카? 아니야. 되게 라면 스프 느낌인데 감자향이 많이 나고. 저거 이따가 100% 일본어 해석 검색해볼래? 응. 뭐 100%였을까? 감자? 그런가? 감자는 당연히 100%잖아. 그러니까. 양이 생각보다 없어? 아 그냥 일반 과자 우리나라 과자 같은 거. 어디에 가나 똑같나 보네. 그러니까 맛있다. 라면 스프에 밥 먹어. 라면 스프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는 이게 원래 그렇게 다 먹는 줄 알았어. 손가락 다 쓰네. 아니야. 페이크야 페이크. 호호이. 호호이. 헬스로 뭐하지? 목파 겨타 겨찔 안 간지러워?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제품 먹방 그리고 리뷰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